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창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들어온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맞아요, 여러분. 열정의 화신 당다라당당당당당당당 이 소리는 봉천동에서 황선정 놀이교실을 시작하려는 봉당의 음악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2022년은 며칠 전이었죠? 불과 이틀밖에 안 됐는데 2023년이 됐습니다. 그죠? 새로운 날에 또 새문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총장님과 오행자 사무총장님, 네,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저도 또 에너지를 또 많이 받습니다. 저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에너지를 서로 나누면서 좋은 에너지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누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한 시간 동안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새해 맞이했으니까 서로 인사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얼굴을 한번 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분이 예쁘시죠? 자, 이렇게 예쁜 말 해주시는 칭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시작! 아우,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들어주셔야 돼요. 같이 얘기하면 들리질 않아요. 자, 이쪽에 계신 분, 첫 줄, 홀수 줄에 계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아우, 벌써 이렇게 칭찬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 기분을 가지고 반대, 짝수분의 짝수 줄에 계신 분들이,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새해 인사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해, 요번에 무슨 해죠? 무슨 띠죠? 개묘년이죠. 무슨 띠예요? 토끼 띠예요. 무슨 토끼일까? 검은 토끼예요. 검은 토끼는요, 지혜를 상징하는 거래요. 인간의 지혜를요, 그 다음에 토끼의 풍요로움과 그 다음 비약을 얘기하는 거래요.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을까요? 적게 낳을까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풍요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가정에 또 하시는 일에 풍요롭게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토 삼굴이라는 게 있대요. 토끼 하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슬기로운 토끼가 도망가는 곳, 숨을 곳을 세 곳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도망갈 구멍만 먼저 찾지 마시고 그렇게 토끼의 지혜로움을 배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좋은 인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들 서로 하시면서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무슨 노래이죠?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 제일 몇 년 전서부터? 정말 애국가이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자, 애국가 그러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동해물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어머, 나랑 동창이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랬대. 그랬더니 그 뒤에 계신 분이 어머, 나랑 동창이야. 동해물과 이랬대요. 모르는 분이 없는 거죠.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니까 애국가가 본인의 학교 동창가 이렇게 돼버렸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연세가 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요, 홀로 아리랑을 한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뭐죠? 아리랑이죠. 그래요. 그 아리랑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왜 제가 준비를 했냐면 아침해가 솟는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 아리랑 한번. 여기 안 켜지는데? 안 켜졌어요. 아직. 자, 여기 켜지는 동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서로 이렇게 이제 새해 인사하잖아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해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 너무 좋습니다. 자, 새해에는 행복하세요. 뭐라 할까요? 자,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의 두 마리 토끼 잡으세요. 시작. 네. 자, 올해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아주 좋습니다. 서로 반말하는 것도 친해지면 좋아요. 반가워. 올해 반가워. 해보세요. 시작. 네. 반가워. 새해야. 시작. 네. 아주 서로 인사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데 여러분들도 다 카톡하죠. 새해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냈어요. 제가 가수협회에 있는 지회장님한테. 지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더더 반성하세요. 이렇게 보낸 거야. 뭐라고 보내야 돼? 번성하세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잘못.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노안이 돼가지고 반성하세요. 어머.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는 이틀 동안 또 즐겁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전화가 온 거야. 나 언니 때문에 너무 웃겨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그걸 찍어서 보낸 거야. 진짜 이제 이게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 조심하셔야 돼요. 네. 반성하세요가 아니라 번성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덕담도 즐겁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홀로아리랑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로아리랑 제가 제 유튜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쇼츠에 제가 홀로아리랑 부르신 86세 어르신의 모습을 담았거든요.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홀로아리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거의 애국가처럼 불러지는 노래 가보겠습니다. 자, 가사를 잘 보시면서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둘, 셋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라 오늘도 거센 바 불어오겠지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조그만 얼굴 바람 맞으며 바람 맞으리 독도야 간밤에 독도야 간다 잘 잤느냐 잘 잤네 손 올리고 아리랑 해볼까요 아리랑 아리 홀로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아리 고개로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금강산 맑은 동해로 흐르고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로 하는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 우리는 하나가 될까 하 우리는 하나가 될 아리랑 아리랑 손 들면서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고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 손잡고 가보자 손잡고 가 같이 가보자 손잡고 옆에 있는 분 같이 가보자 옳지 어우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봉강에 서로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올 한해 서로 같이 손잡고 가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백두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시작.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도에서 잘라 제주에서 제주 배 타고 간다.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섬에 가다가 홀로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해를 떠오르는 아침해를 맞이해보자. 자, 아리랑 손들고.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좋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보자. 가다가 힘들면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도 손 잡아주세요. 옆에 있는 분 손자 가보 같이 가자. 같이 가보자. 네, 가다가 한 번 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도라. 손잡고 가보자. 손잡고 오자. 같이 가보자. 후, 박수. 네, 손잡고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리랑의 뜻은요, 참 나를 낳는, 참 나를 깨닫는 그런 게 아리랑이라는 뜻이래요. 그냥 아리랑이 옛날엔 슬픈 노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나 아자예요. 나, 나를 깨닫는 거, 즐거움을 깨닫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이 슬프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이에요.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 아리랑을 들으면 왠지 그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대학 연수, 대학생들 연수를 갔는데 노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악가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악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아리랑 노래를 불렀어요.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냥 하나 그 초점이 돼갖고 쳐다보면서 같이 아리랑을 같이 불러주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보는 게 정말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참 나를 깨닫는 거, 그게 즐거움이랍니다. 여러분들 남한테 찾지 마시고 즐거움을 본인한테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아침해가 떠오르는 우리나라에 대한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해 한 해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여러분한테 나이가 한 살이 보너스가 되는 해예요. 만 나이로 다음 내년에 올해는 만 나이가 돼요. 6개월 후에. 그래서 지금은 한 살을 먹었지만 그 나이가 작년의 나이가 그대로 갑니다. 기쁘죠?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어때요? 좋죠? 자, 하려면 박수로 치시는 게 이 뇌에 굉장히 좋아요. 네, 어우, 여기 박수하니까 여기 그냥 후끈후끈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박수, 아까 우리 총장님도 하셨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주먹 박수합니다. 주먹, 주먹 두들기고 하나, 둘, 셋, 손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손날 박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어디에 좋냐? 주먹은요, 두통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찌근찌근거리다 그러면 두통에 좋은 요거를 두드리기고요. 손끝 박수, 요거는요, 비염. 눈이 환해져요. 나이가 들면 노안이 돼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핸드폰이고 그럴 때 이걸 두드리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요것도 그냥 두드리면 안 돼. 재미없어요. 자, 맨 끝에 하나를 치우고, 야, 두들겨볼까요? 이러면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두들겨볼까요? 요거 하나를 빼고 두들겨 보겠습니다.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자, 누구는 입이고 누군 주둥입니까? 자, 입은 사람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주둥인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자, 요걸 두들길게요. 시작!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반대로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엄지손가락을 남겨두고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여. 자, 손가락에 번호 먹이, 매길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1, 2, 3, 4, 5예요. 자, 여러분 하겠습니다. 1, 3, 5만 두들기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주둥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2, 3, 4. 요것만 시작! 네, 2, 3, 4 그런 게 아니라 하나, 둘, 서이, 너이 요거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 3, 4 시작!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나는 참 잘했다. 박수 시작. 어우,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똑같이 남들이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뇌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뇌는요, 자꾸 모르는 걸 자꾸 할 때 활성화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집에서도 맨날 이것만 두드린 거야. 텔레비 보면서 놀면서 이거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아까처럼 1, 3, 5, 칙칙칙칙, 2, 4, 오, 이렇게 두들기시면 여러분의 뇌를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조그맣게 얘기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박수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손날 박수는요, 여러분들이, 간과 이런 데가 좋아요. 간. 그 다음에 소화 안 될 때, 여러분들 이거 두들기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손목 박수는요, 남자분들은 전립선에 좋고요. 여자분들은 요실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요실금에 좋다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여기 줄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줄넘기 하다가 여러분들이 한참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줄넘기가 한게 힘들어지는 거야. 팍 이럴 때 있어요.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그 경우. 그렇죠? 걸음을 잘 못 걸어.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웃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런 현상이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뭐를 해? 봉우리 박수. 자, 열 번 시작. 네, 역시 주둥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입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내 나이 어때서 다 아시죠? 노래. 이거 어때서 누가 불렀죠? 네, 오승근 가수가 불렀어요. 자, 이거 따라하겠습니다. 노래하시면서 자, 앞뒤로 팔. 자, 앞뒤로 팔뚝 굵은 분들 이거 하시면 팔이 가늘어져. 라라라라단. 하나, 둘. 자, 무릎 시작. 야. 느낌도 하나요. 자, 팔 들어. 자, 팔. 나이가 어때? 자, 팔 들고. 헐. 사랑하기. 아까 무릎 했죠? 다시 한번 무릎으로 갈게요. 셋, 넷. 어느 날 주먹 손끝에 셋, 넷 손날 날아보면 자, 봉우리 박수 네, 해와라 비껴라 자, 머리 두들겨 서, 자, 어깨 사랑하기 딱 좋은 배 어우, 잘했습니다 자, 자, 옆별 옆구리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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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심장이 좋아집니다. 자, 자, 자. 신나게 하셔야 심장이 좋아지지. 요래, 요래 하면 안 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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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내 나이가 자 손끝에 셋 내 무릎 사람 손나이가 있나 옳지 봉우리 해 팔 하나요 자 팔 두들겨 하나요 자 팔 들고 옳지 어 잘하신다 자 팔합니다 팔 눈물이 나네요 팔 두들기고 팔 한 번 더 네가 어때서 팔을 바짝 들고 사랑하기 옳지
자, 머리부터 두들길까요? 어느 날 우연히 내 적게 가슴 두들기고, 자, 엉덩이가 중요해. 엉덩이 저 엉덩이 저 머리 에이 켜라. 자, 어깨 한번 어때서 가슴 사랑하기 딱 전 엉덩이. 어우, 잘했습니다. 한번 더. 사랑하기 딱 전 나인데. 자, 엉덩이 한번 더. 어우, 잘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나이가, 네, 아주 옆에 있는 분 칭찬해 주시는 아주 봉당의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신나죠? 네. 자,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인 것 같지만 그날이 그날 같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날이 언젠 줄 아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요. 대답도 잘하시니까 너무 좋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사진 찍자 그러면 요즘에 안 찍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찍으세요. 1년 후에 찍을 때 보면 얼굴이 지금만 못한 거야. 여러분들이 웃으는 지금 모습. 오늘 열심히 총장님이 찍어주시는데 많이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웃는 모습이 가장 예뻐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한번 또 불러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많이 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기죠. 가보죠. 자, 김용님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외쳐볼까요? 시작! 젊은 날! 자, 박수 치면서 자, 나이아가라! 시작!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가 됐수.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내 과거. 웃지 마세요. 웃지를 마세요. 알아서, 알아서, 무엇하라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야.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껴가는 거. 세월도 비껴가는 거. 우!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어느 이 순간이 내 인생에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시작.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옳지. 자, 나이야 가라 할 때 가라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준비 하나 둘 시작.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음. 오늘이 가장 옆에 있는 분한테 젊은 날. 우후. 이 인생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흘러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우후, 청춘의 기준이 없다는 걸.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인 거. 지금도 한창 때란 거.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잊지는 말아요. 어느 이 순간이 내 인생에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나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우후!
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야,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죠? 오늘이 가장 좋은 날.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네. 지나고 나면요. 너무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즐거웠던 그 시간들을 다시 소환하셔서 힘들고 그럴 때 꺼내서 이 기분을 그대로 행동을 하시면은 다시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에너지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눈들을 보니까요. 한 2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까도 생기가 있었는데 아까는 한 10년 정도 젊어진 것 같고 지금은 20년이 젊어졌어요. 네, 봉당에 오셔서 20년을 빼니까 몇 살이죠? 몇 살이야? 지금 몇 살이야? 40살. 네, 한창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자, 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시고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프지 않고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인기가 있대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고맙습니다. 인사하죠. 네. 자,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고맙소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자, 고맙소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잠깐만 제가 다시 해볼게요. 제가 번호를 찾아왔는데 엉뚱한 게 자꾸 찍히네요. 자, 고맙소라는 노래가 조항조 가수님의 노래인데 김호중 가수가 미스터트롯에서 이 노래를 더 올렸습니다. 지금 미스터트롯2를 하죠. 거기도 노래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 또 황 씨가 또 노래를 너무 잘해요. 황영웅이라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은 종씨라서 관심을 좀 가졌는데 노래를 되게 잘해요. 요즘 분들은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잘해서 그랬는지 그다음에 트롯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발성도 그렇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시려면요. 제가 하나만 팁을 가르쳐드릴게요. 고음을 하실 때 그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노래하실 때 고음이 나와요. 그럴 때 갑자기 우 이렇게 넘어가면요. 고음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고음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길을 건널 때 길의 건너편에 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봉당 식구가 있어. 근데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중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돼. 그런데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뛰어간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은 소리가 높이 가야 되죠. 큰 소리로 가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그 뒤에서 이 앞으로 소리를 낸다고 여기 공간 안에 있는 소리만 한번 내보세요. 자, 여기 서류 있어. 라고 자, 누구 이름을 불러볼까요? 자, 누구 이름 부를까? 네,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 그냥 해볼까요? 여기 요 공간 안에 있을 때 불러보세요. 시작. 네. 자, 우리 여기서 부르시는 것 중에 가장 멀리 간 게 지금 김태희 우리 매니저님이 카페 매니저님이 불렀는데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만큼의 크기를 부르면 돼요. 너무 오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잡음으로 들려요. 자, 이제는 여기서 저 길 건너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멀리 띄우는 거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해 보겠습니다. 멀리 있어. 저 멀리에 지금 길 건너 상상이 가요? 자, 소리를 질리겠습니다. 이름 부르세요. 제가 저 건너편에 있어요. 시작! 어우, 잘했어요. 이제 고마해, 고마해. 아,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소리냐면요. 이 뒤에를 열어야지 돼요. 자, 옛날에 세탁소가 있었어요. 세탁소가 있는데 그 세탁소는 옷들을 이렇게 걷어갔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갖다 줘야 돼.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찾으러 다녀가지고 조금 더 싼 데를 이렇게 찾아보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탁 이렇게 다녔잖아요. 뒤에 생각나요? 그러면 이제 1층에 살거나 그러면 세탁 그러면 알아들어. 근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이제 신입이 들어왔어. 근데 딴 사람들이 세탁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세탁 세터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옷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은 게 지인이, 얘 이놈아, 넌 그것도 못하냐. 이놈아, 그거 그렇게 하고 월급을 어떻게 받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지켜봤어요. 선배들을. 그랬더니, 이제 하루 며칠이 지났어요. 세터! 이걸 연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을 하니까 옷을 조금 더 받았어요. 아, 이게 너무 신나는 거야. 근데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5층도 있고 7층도 있고 아주 지금 22 뭐 더 높은 데도 있잖아요. 지금 높은 데는 아니지만 한 22층까지 소리가 가야 돼. 근데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세터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한 5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물건을 주는 거야, 옷을. 그래서 너무 신났어요. 근데 저 위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한 거 그대로 하면 돼. 세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여기를 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위까지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탁 그 지금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세탁물을 받아야지 내가 월급을 받아. 아주 정말 중요한 거. 월급 받으려면 받아야지 중요한 거야.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탁. 오, 됐어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세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두 성으로 빠지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를 열어서 그리고 위에서 띄워줘서 소리를 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고맙소 불러보고 여러분께 나는 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고맙소 갑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몰랐나 보다. 준비 시작.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이 나이 되어서 자 높은 건 가요. 그래도 당신을 만났어. 자, 고맙소 내려와.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괜찮아 울어준 사람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날아서 함께 할 거라.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뜨거웠어. 자, 높이 올라갈 때 여기 올리고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났어.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세요.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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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 하트 좀 날릴까요?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당신을 남겨진 세월도 세월도 함께 갑시다.
자, 고맙소. 수업을 이렇게 두들기세요. 고맙소. 고맙소. 하트. 사랑하오. 네, 네. 아, 너무 좋죠? 네, 늘 고마운 마음. 우리 그 요번에 2022년, 2023년에 가장 화두가 된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자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1위가 뭔지 아세요? 건강이랍니다. 건강. 2위가 뭔 줄 아세요? 2위가 역시 안전을 공로상 받으신 안전이 최고죠. 물질에 대한 자유랍니다. 예, 그다음에 3위가 행복이래요. 행복. 야, 그래서 정말 내가 성공하겠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냥 소소한 일상, 예, 그런 것들을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건강해야 되겠다. 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군자는요 일상에서 소소한 행동에서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스스로 잘하는 거 그게 군자래요. 꼭 배우고 뭔가 성공하고 그거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열심히 하시는 게 그게 군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냥 무탈한 거 무탈하게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거를 버킷리스트로 하셔가지고 지내시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고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건강하니까 고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네. 자, 오늘 요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김용주 총괄님이 지금 안 계시네? 어디 금방 가셨네? 네. 노래를 어디 가서 노래를 요즘에 부르시니까 너무 신난대요. 그래서 연모라는 곡을 본인이 좋아하는데 이 연모라는 곡을 다시 한 번만 좀 티칭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갖고 왔어요. 연모라는 게 누구냐면요. 박우철 씨 노래예요. 예, 요게 인생에 대한 노래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남자분들 특히 더 좋아하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높으니까요. 자, 일단 남자 키로 가보고. 우리 학장님, 저기, 총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잊어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잊어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불어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네, 뜨거운 가슴이 사랑을 성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절 가겠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아, 네. 아주 열정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세요. 이 노래 아세요? 아, 아시는구나. 남자분들이 이 노래를 되게 좋아요. 예,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뜨거운, 네, 사연이 있는 남자들 같아. 예, 네, 사연이 없어요? 사연이, 네, 세상 살다 보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표현을 잘해요. 사연이 없으면 그냥 밍숭밍숭 합니다. 사랑도 해본 놈이 그러고 먹어본 놈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 이 노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모,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사랑하는데 내가 이도저도 못한다는 거는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 이런 얘기예요. 이도저도라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했었습니다. 앞이 캄캄 보이질 않아. 이 사랑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랑이. 예. 근데 이게 맺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나 봐요. 자,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과 나는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둘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지워버린 거예요. 그죠? 지워버렸대요. 예. 네. 그러지.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네, 내가 하면은 뭐야? 러맨스. 남이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개가 자기 나름으로 얘기하면 돼.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어. 그런데 시간은 우리 편이야? 아니야.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선을 넘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냥 고고고 이거예요. 자, 바꿀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봐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 그래도 물어봤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 해도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뭐래요? 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얘기죠. 그죠? 뜨거운 가슴이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모야. 사랑하는 마음이야. 아시겠죠? 뜨거운 가슴이 말한대잖아요. 뜨거운 눈물이 말한다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면서. 자, 올라갈게요. 자, 볼게요. 사랑했었다. 자, 시작. 이도 저도는 어디 갔어? 자, 해볼게요. 자, 처음에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이.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자, 그 다음에 앞이 캄캄 올라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시합니다. 시작. 앞이 캄캄. 네, 당신 이게 길게 약속이나 한 듯 내려오면 돼요. 시작. 이할 당신과 셋네 약속이나 한 듯. 네, 그다음에 돌아가는 그다음에 돌아가는 뛰고 길을 뛰고 지웠다. 길게 불러줘야 돼. 시작. 에이, 돌아가는 길을. 자,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셋, 넷, 콩.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셋, 넷.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그다음 할게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자, 갑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네.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올라가요. 시작. 이제와 네, 그 다음에 천 번이고 만 번이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예. 이거 해주셔야 돼. 빨리 하셔야 돼. 천은 길게, 마는 오두방정을 떨면서 해보셔야 돼. 자, 갑니다. 천 번이고, 만 번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 뛰고, 물어 뛰고, 보지만. 자, 합니다. 내 마음 물어. 네.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시작. 자, 당신을 이제 앞에 잘못해도 돼. 뒤에 뜨거운 가슴이 이렇게 해주면서 말하네 풀어줘야 돼. 계속 가슴이 말하네 계속 세게 하면은 가슴에 누가 들어주시다. 가슴이 그 다음에 풀어줘 말하네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돼요. 자, 갑니다. 시작. 뜨거운 오 잘했습니다. 자, 저 처음부터 2절 2절로 가볼게요. 그대로 갈게요. 준비 시작. 이도저도 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 난 듯 당신과 나 약속이 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자, 한 번 더.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네, 괜찮죠? 자요. 네, 여러분들이 어디 노래방이나 아니 모임에 가셔서 부르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너무 좋아. 글쎄 가슴을 막 헤비는 그런 또 모습을 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는 놈은 잡지 말고 오는 년은 자, 어쨌든 사람은 흘러가요. 그죠? 그런데 특히 사랑하는 사람은 붙잡으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가슴 뜨거운 건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떠나는 걸 흘려보내시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또 가슴이 찔려갖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셔. 자, 이번에 하나 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인생길이라는 곡인데 너무 좋아요. 자, 올 한해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자, 내려서 가르쳐드릴게요. 바다가 돌아선 막다른 골목길 벌거더는 이 세상 사연 많은 내 인생 오늘도 홀로 외로이 간다. 아하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아하 욕심내지 않기
가사 잘 보세요. 자, 이러이러한 게 인생길이랍니다. 자. 시끄러운 시작길, 향기로운 꽃길, 답답하고 답답한 꽉 막힌 서울길, 털고 떠오르는 이 세상, 사연 많은 내 인생, 오늘도 홀로 외로이 간다. 아하,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아하, 한치 앞도 모르면서, 왜 이리 근심으로 사는가? 욕심 가사 너무 좋죠? 여러분한테 올해 이렇게 힘든 내년이면 또 더 힘들대요. 예, 우리가 인생이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노래 들으시면서 부르시면서 힘을 내시라고 제가 새해 첫 노래로 갖고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울퉁불퉁 시골길에 우리 인생길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평탄한 길이 있지만 계속 울퉁불퉁해요. 예, 그런 시골길처럼 인생은 그렇습니다. 또 구불구불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돌아가서서 해결이 됐다 하면 또 구불구불. 또 막다른 골목이 또 나오는 게 인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다가 돌아서 보면은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막다른 골목길인 것도 있어요. 자, 사연 많은 내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이 참 사연이 많구나. 예, 어떤 분들은 책을 몇 권 쓴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자, 오늘도 나는 홀로 외로이 가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뜻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가는데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있단 말이야. 아, 나는 한치 앞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며칠 전에 터널에서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거기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한치 앞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오래오래 살 것처럼 욕심내고 그 다음에 서로 싸우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얘기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이에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 비우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근심으로 삽니까? 그죠? 예, 왜 근심으로 삽니까? 뭐를 원하느냐? 욕심내지 말래요. 우리 마음에 주름이 있는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욕심이 있나 없나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욕심이 있는가? 네. 어떤 욕심이 있으세요? 자, 어떤 욕심이 있으세요? 애 욕심? 지금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데 애 욕심? 70? 아, 50. 네, 그럼 많이 나세요. 자, 토끼해에 많이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욕심내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복 받는 비결은요. 남을 미워하면 복을 못 받더라고요. 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미워할 때는 안 나는데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랬더니 일이 잘 돼요. 왜? 내가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미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미워하는 마음 오늘 털어버리고 가세요. 2022년에 욕심, 네,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거, 질투,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2023년 이 인생길을 사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서두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서두르다 보면 일이 생겨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 드릴게요. 2022년 제가 마지막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토요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이제 10시 25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꽉 막혔어요, 김포대교가.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왔으면 그 길은 벌써 통과해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늦는다고 일단 섰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톡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갑자기 턱 그런 거야. 내가 상대를 탁 박았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다 하시는 사람인지 이게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야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딱 보니까 또 거기다 앞에 외제차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동안 벌었던 거 다 이제 크크 생겼다. 그래갖고 이제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기도를 하고 야, 제 교회 행사였었어요. 제가 교회를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한 200명 모이는 거기에 노래 교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웃기고 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행사가 제가 몇 년 전서부터 하고 있는데 주여 그 길을 가서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예쁜 여자분이 조수석에서 내리는 거야. 여자들이 내리면 벌써 끝난 거예요. 싸우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 내리니까 저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머 딱 내려서 보니까 차가 땅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붙어 있었으면요 분명히 자국이 나요. 땅 하니까 제가 통통 나간 거야.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어디 친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어머 글쎄요 제 살짝 턱 것 같은데요. 아, 안 보이네요. 이제 저도 이제 한 수 더 써요. 같이 맞짱을 쳐야 돼요. 이럴 때 가면서 글쎄요 제가 부딪혔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오 감사해요. 오 너무 이제 액션을 계속 너무 감사해요. 오 어떻게 정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내리는 거야. 아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또 한 번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미소가 웃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너무 감사의 미소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정말 미남이야. 너무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어디 부딪혔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다 그냥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행사 가는데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랬어요. 예. 그리고서는 제가 그 타가지고 너무 감사히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사진을 그 번호를 찍었어요. 왜 찍었을까요? 감사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분을 그냥 1년 내내 기도하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예. 그런데 제가 그게 또 한 사람의 눈을 이렇게 하게 만든 계기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지저분한 거야. 그 차도 지저분하고 저 차도, 제 차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티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우리가 티를 보려고 그러면 봐요. 티를 안 보는 마음이 있어서 안 보는 거야. 제 에피소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받아낼 사람은요. 이러고 나옵니다. 나와서 티가 없어? 그러면 일부러 지가 그어서라도 받아가는 거야. 근데 정말 그런 차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항상 차간 거리를 두는 사람인데 그날은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자, 여기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첫째. 자, 해보세요. 시작. 자, 두 번째. 미워하지 않고. 세 번째. 뭐든지 서두르지 마세요. 네, 요 세 가지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서두르지 않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다 정답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놀다 가는 게 인생길이다. 그거야. 나만 즐거우면 가슴 아픈 사람들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어렵고 힘든 우리 봉당 식구들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서로 함께 가시면 내가 힘들 때 또 도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길 갈 때 별일이 아니라 그거야. 인생이라는 게. 자, 또 2절을 보니까 시끄러운 시장길이야. 우리 인생이 복잡복잡해. 막 별의별 일들이 많아. 그죠? 시장길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일에 향기로운 꽃길도 있습니다. 그죠? 좋은 일이 있어요. 답답하고 답답한 꽉 막힌 서울길 같은 아까도 얘기하는 그런 길도 있어요.
답답한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돌고 도는 게. 그런데 인생이 이 세상이랍니다. 사연 많은 내 인생 오늘도 홀로 가지만 마음 하나 비우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인생길이지만 서로 근심하지 말고 삽시다. 그런 뜻이야. 아시겠죠? 괜찮죠? 노래 좋죠? 여러분께 많은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 노래냐? 김범용 씨의 노래예요. 근데 전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막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 이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부르는 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이 좀 부를 줄 아셔야죠. 그죠? 남이 부르는 거는 그냥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르는 건 행복이에요. 내가 부를 줄 아는 거. 자, 갑니다. 울퉁불퉁. 자, 울퉁불퉁. 울퉁불퉁 시골길 시작. 구불구불 고갯길. 네, 자, 울퉁불퉁. 헐. 울퉁불퉁. 해. 그불그불. 가다가 돌아서는 시작. 막다른 골목길 길게. 네, 자, 처음부터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울퉁불퉁부터. 시작. 울퉁불퉁. 구불구불. 구불구불. 가다가, 가다가 돌아서는 막다른 골목길. 자, 자, 요거랑 똑같이. 이게 A라 그러면 뒤에도 A, 다시. 똑같이 부르는 거야. 자, 돌고 도는 이 세상. 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돌고 도는. 자, 사연 많은. 사연 많은 내 인생. 자, 올라가줘야 돼. 사연은 때려줘야 돼요. 사연 많은 내 인생. 시작. 사연 많은 내 인생. 네, 오늘도. 홀로 외로이 간다. 네, 자, 돌고 도는 갑니다. 됐네. 돌고 도는 사연 많은 내 인생. 사연 많은 내 인생. 오늘도, 오늘도 홀로, 홀로 외로이 간다. 그 다음, 아하, 길게. 아하, 시작.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자, 마음이야.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이렇게 돼야 돼.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어디 어디 길게 하냐. 맞자와 못자. 그 다음에 우자만 길게 하면 돼요.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시작. 자, 아하부터 갈게요. 하나, 둘, 셋. 아하.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아하, 시작.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자, 아하부터. 아까 앞에 아하서부터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아하, 마음 하나 못 비우고. 하나, 둘, 셋. 아하. 한치 앞도 모르면서. 네. 한치 앞도 모르면서. 아까는 올라갔지만 이번엔 내려와. 모르면서. 시작. 네, 다시 할게요. 아하. 자, 시작. 아하. 자, 올라가자. 아하. 아하. 아, 그렇구나. 이 뜻이에요. 아하. 긍정해. 자, 해볼게요. 자, 아하. 자, 하나, 둘, 셋. 아하. 하, 마음 하나 못 비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쉬어줘야 돼. 마마마마마 자꾸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먼저 나가려고 마마마마마. 아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자, 마하, 아하부터. 자, 하나, 둘, 셋. 아하.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자, 하나, 둘, 셋. 아하. 한치 앞도 모르면서.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때려줘야 돼. 왜 이리 이렇게 근심으로 사는. 질러. 그 질러주면 돼요. 왜 이리. 한 박자씩이에요. 시작합니다. 왜 이리 근심으로
왜 소리가 안 내시죠? 왜 이리 근심으로 사는 여기 어른 아니죠? 그 아까 세터 이거 하란 말이지. 세터 해봐. 세터 아까 실컷 가르쳐드렸는데 까잡으셨죠? 세터 사는 거 똑같아요. 예, 자 해보겠습니다. 왜 이리 시작. 왜 이리 근심으로 사는 거. 자 욕심내지 욕심내지 않기. 자 하나씩 두들겨줘야 돼. 중요한 말이니까 강조하는 거야. 욕심내지 않기를 시작. 욕심내지 않기를. 네. 미워하지 않기를. 네, 서두르지 않기를. 자, 욕심내지부터. 욕심내지 않기를. 그 다음, 미워하지 않기를. 서두르지 않기를. 서두르지 않기를. 그 다음에 질러야 돼. 어렵지. 불러야 돼, 여기다. 이렇게 해야 돼. 어렵지 않아. 이렇게 불러줘. 시작. 찬송가 부르시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 시작. 어렵지 않아. 옳지, 옳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 네. 가슴 아픈 사람들. 내려와. 모두가, 네, 그 다음에, 함께, 놀다가는, 마지막, 인생이라네, 길게. 인생이라네. 옳지. 오늘 마음껏 소리를 지르세요. 그럼 참 잘 오실 거예요. 네?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이 안에서 가슴에 있는 것보다, 이게 소리 지르면 기가 나와요, 기. 여러분들이 기가 나와야 살아가요. 아시겠죠? 노래 부르시면 통증이 없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자꾸 질르시라는 거. 저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목 아픈 거를 여기 성대가 아픈 건 노래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기가 아픈 건 괜찮아요. 여기가 아픈 거는 성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집에 가서 여기 아파서 노래 못해 이런 요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불러주시는 거야. 그러면 목이 길이 나요. 세터! 세터! 아시겠죠? 길나게 하셔야 돼. 길이 나야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도 자꾸 넘어지고 두들겨지고 자꾸 그래야 인생길 가듯이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 끊어줘. 가슴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모두가 질러주셔야 돼. 마지막이에요. 자, 네,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가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모두가 함께 놀다가는. 자, 함께 뛰고 놀다가는 길게 인생이라네. 이거 해주는 거야. 자, 오토바이가 터널을 지날 때 이게 지나가죠? 가요?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나가죠? 여러분도 오토바이 안 타봐서 몰라? 그렇게 부르셔야 돼. 인생이라네. 이렇게 부르셔야지 마지막에 시원해요.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냐. 사랑하는 사람부터 마지막에 중요한 말. 자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 서울길 울고 도는 이 세상 벌고 도는 사연 많은 내 인생
홀로 외로이 간다. 아 그렇구나. 아하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아하 아하 한치 앞도 모르면서 왜 이리 찔러주세요. 왜 이리 근심으로 사질러. 하나씩 욕심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 모두가 모두가 함께 놀다 가는 인생이라네. 와, 자, 야. 어렵긴 어렵죠. 근데 여러분한테 많이 부르시면 굉장히 쉬워진 노래.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자, 2023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장 한 장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사시다 보면 연말에 가면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길은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혜롭게 사시는 게 토끼의 그 지혜로움과 슬기로움, 아까 세 가지 숨 도망갈 곳을 숨을 곳을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시는 그러면은 슬기롭게 지나는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교육부장 황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